프린트물 2페이지 볼게요. 자, 법률행위 청설 있습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내용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뭘 요소로 하죠?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요? 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 변동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뭐인 거, 뭐 아닌 거? 그러니까 별 볼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하고 별 볼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6조 뭐 있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181조는 뭐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로 인한 것하고요? 이것하고 아닌 것. 그래서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라는 권리변동과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이런 테마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총칙은 권리변동이고 물권은 물권변동이고 채권은 채권변동인데 보통 이렇게 써요. 채권발생. 그래서 뭐로 인해서 법률행위로 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총칙이고 이건 뭐고요? 물권이고 이건 뭐다? 다그 테마야. 이게 법률행위 반드시 뭘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 요소로 하죠. 그리고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는 첫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을까 틀릴까? 봅시다.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이다. 좀 곤란하겠죠? 틀리겠죠? 왜? 청약은 의사표시죠? 청약이 곧 계약이다. 이리 할 수는 없잖아요. 틀림이란 얘기지 뭐. 두 번째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법률행위는 뭐만으로?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뭐 기억하면 돼요? 뭐? 혼인. 혼인은 법률행위 이단이다. 계약의 계약. 가족법상 계약이라고. 남녀의 뭐가 있고 의사표시 더하기 혼인 신고가 돼 있어야지 혼인이 되죠. 여기까지 가 있으면 뭐라고 돼 있고요. 여기까지 가 있으면 이걸 법률혼. 예? 근데 가끔 보면은 어디까지만 가고 여기까지만 가고 뭘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거 사실혼. 세상에 별 많죠? 인터넷 보면 뭐요? 모두 하지 않고. 아니, 같이 살면서 애까지 낳았는데 모두 안 하고. 사실은 관계들이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여자가 화가 나니까 뭐야 그냥 그만 살자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열받으니까. 자, 이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아니, 뭐 혼인이 됐으니 뭐 이혼을 하든지 말릴 거 아니야. 이따 그냥 가방 싸들고 나가면 돼. 뭐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실은 파기된 것에서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하고? 우리가 혼인할 때는 뭐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없이
자,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주택 임대차에서 무슨 조차요? 갑이 임대인, 임대인이에요. 을이 임차이냐? 임차인이. 자, 임대 임차는 어떻게 구분하죠? 계약서에 임대인이라고 적힌 사람이 임대인이고 임차 적힌 사람이 임차인이야.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빌려서 빌려 쓰고 있는데 을이 병하고 같이 뭐해 지금 무슨 관계 있어요? 사실은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둘 중 하나예요. 혹시 이 을의 어머니께서, 에? 을의 어머니 그 뭐죠? 이쪽에서는 시어머니 아니야?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에? 을이 임차인이 만약에 사망했어요. 뭐 했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갖는 뭐가 있어요? 응? 임차인의 뭐가 있어? 권리도 있고 뭐도 있어? 의무도 있어요. 권리는 뭐고? 보증금 있겠지. 보증금. 에? 보증금 한 5억 정도 된다. 의무는 뭐죠? 뭐 내야 돼요?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을이 뭐 했으면? 자, 상속이 이루어지죠? 예? 두 사람 있네? 누가, 저물어야 되겠네? 예? 누가 누구 있어, 여기? 정하고 병이 있어. 자, 이때 같이 공동 승계한다. 1번. 2번. 병은 아웃이고 정만 상속받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르세요. 1번 공동승계다. 아니다, 병은 아웃되고 정이 상속받는다. 응? 정답? 왜요? 사실은 근거가 없어. 응? 여기 누가 있어서 상속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상속인하고 뭐하고? 상속인하고, 예? 임차인하고 사실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 때는, 응?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다 상속받아요? 상속인만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저 정이 다른 집에 살고 있으면, 다른 집에 먹고 있으면, 그럼 누구만 살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을, 병만 살고 있죠? 이때는 좀 달라져. 이때는 1번, 무슨 승계? 2천 이내 친족하고 공동 승계다. 아니다, 병은 아웃되고, 예? 정이 상속받는다. 응? 공동 승계야. 상속인하고 뭐하고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뭐한다? 이때는 뭐한다? 같이 공동승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보호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상속인하고 누가 하고 사실은 배우자가 한 지붕 따로따로 올 때 다른 거야. 한 지붕일 때 누구한테 가져가고요? 상속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붕이 따로따로 올 때는 같이 공동승계. 거기서 하나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 무슨 혼이? 사실 혼. 그죠? 또 하나, 사실은 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 유효 무효? 사실은 관계에서 명의신탁했어. 유효 무효? 네? 무효 무효. 없을 묻자 뭐다? 무효야 무효.
뭐가 안돼 있으니까, 헌신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신고해? 혼인 신고해. 그럼 사실은 뭐가 돼버렸어요? 법률 혼이 됐죠? 법률 된 그때부터 명의신탁이 유효다? 아니다. 사실은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다. 아니, H점 때 사실혼이야. 명의신탁 했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다 B점 때 뭐 했어? 명의신탁, 이제 뭐죠? 혼인신고 했어. 무슨 혼이 됐어? 법률혼 됐어. 그럼 그 명의신탁은 법률혼 된 그때부터 유효다? 아니다. 사실혼 관계 시점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다. 네? 대답하셔야 돼. 정답은 그때부터. 왜요? 주거들이 언제부터 사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주거들이 언제부터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언제부터 둘이 사는지 어떻게 알아, 제3자가? 법은 객관적이 될 거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 법률은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맞지. 아, 주거들이 언제부터 사는지 내가 사람도 어떻게 알아? 자기들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혼인은 남녀 의사표시만으로 안 돼. 플러스 뭐까지? 혼인 신고까지 가죠? 이걸 요식이라고 그래? 분류식이라고 그래? 이건 방식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사표시의 또 다른 뭐야? 다른 사실이 붙어야지 법률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결혼은 뭐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한다? 산다는 이 전제가 조건이 돼 있어.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뭐야? 뭔가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양은 혼인은 뭐이기 때문에, 남녀의 뭐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뭐 할 수도 있고요, 지적될 수도 있고 뭐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남한테 뭐 눈치 볼 거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고방식 조금 뭐야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법률은 당연히 상속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사실은 상속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에 있다가 혹시 남자가 만약에 사망해서 보상금이 나와, 사실은 관계 배우자한테 보상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봐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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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 죽기 전에 사실혼 관계 여러 명 있었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실혼이야, 사실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사실혼 알 수가 없잖아. 보상금 줄 때는 객관적인 기준에 주는 거지. 사실혼 어떻게 확인해 그거를? 사진 찍나 그거를? 아니잖아. 그럼 뭐요? 사실혼 배우자는 뭐가 없는 거다? 상속권이 없는 거야, 원래가. 다만 특별한 경우, 무슨 법에서? 특별법에서 주택 임차인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지. 그때 상속인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안 돼. 같이 살고 있으면 전부 다 누구 거야? 상속인 것이고, 한 집은 누구 거? 상속인 거. 근데 지붕이 각각이야, 별개야. 상속이 저 바깥에 살고 있어. 그때 어디 간다? 공동승계. 특별법이니까.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가끔 문제 나와요. 한 지붕 아래 누가 살고 있으면? 상속인, 사실혼, 임차인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실혼 상속권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붕이 뭐 있으면? 각각 별개 있으면? 그때 뭐 한다? 공동승계. 2천 친족, 3천 친족. 아, 주택임대차에서 2천이다 3천이다 네? 2천이야 2천. 자, 주택2대차 보호법입니다. 뭐라고요? 주택임대차가 아니고 뭐야? 주택2대차 보호법이야. 에?
몇 천? 2천. 몇 기 연체하면 해지? 상가금을 몇 기 연체하면 해지? 무조건 2기야. 3기 하나 있는데?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3기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 가지고? 혼인은 가족법상 계약 대표고 친족이 있겠지. 그죠? 재산법의 가장 대표가 뭐야? 매매. 채권법에 있겠지. 그죠? 다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 가능하다. 맞을까 틀릴까? 의사 뭐 없는 거? 표시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한다. X지. 아, 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게. 법령 반드시 뭘 요소로 해야 돼요? 별을 요소로 해야 돼. 자, 지금 한 얘기 12페이지.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세 번째 박스에 있다. 양자의 관계란 말 있어요? 네.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죠. 두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을 요소라는 것은 아니죠. 혼인 기억하시고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세 가지. 시험 문제 옛날에 한번 낸 적은 있고요. 요즘 잘 안 내지만 그 양자의 관계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그러니까 법률 사실 중. 자, 위에 표 있어요? 예? 사실 중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요건 중 법률 행위는 효과가 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뭔다? 발생한다. 그럼 사실이 있고 요건이 있고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개념을 좀 익혀두세요. 사실과 뭐가 있고 요건 있고 효과가 있어요. 한번 메뉴 한번 써보세요. 사실, 화살표, 요건. 사실, 요건. 그럼 뭐죠? 효과. 오늘 갑자기 그 글자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뱀 장수가 생각이 났어. 뱀 장수가 뱀을 팔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뱀 장수가 뱀을 팔면서 남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건, 효과, 짱. 뭐라고요? 사실, 요건, 요건, 효과가 뭐다?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뭐야? 사실 뭐다? 요건, 효과 뭐다? 짱. 그러니까 청약 의사표시는 뭐고요? 사실. 매매는 단기합 중 계약이 되죠? 계약은 법률 행위가 되죠?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효과가 발생하죠? 갑이 원하는 것은 뭐고요? 대금 채권 발생하고 을이 원하는 것은 재산권 채권. 근데 아까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에서 침묵이 나타나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결정해 버렸어. 뭐라고? 추인 거절로 본다.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야. 추인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네? 청구, 그죠? 이행,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뭐한다? 추인.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취소 포기로 간주할 수도 있잖아. 그럼 법정 추인도 뭐야? 당사자 의사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당사자 의사 표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률 행위는 각자 뭐하는 대로 자신이 원했던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 관계 없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합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도 원하는 대로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오하다 합격하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험 보고 나오면 아 내가 합격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야 뭘 썼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나와서 답을 못 맞히니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한테 네가 맞춰봐라 해놓고 뭐야 찍은 거 막 맞춰보니까 합격돼 있으면 뭐야 그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 보면서 뭐야 아 내가 합격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한다? 한 20개 정도는 맞힐 수만 있으면 돼. 몇 개? 20개입니다. 자, 저기 법령이가 뭐예요? 의사표시 관계를 설명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다시 프린트 가세요. 법률행위 종류 있네. 그죠?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뭐가 있다? 합동행위가 있다. 그래서 맨날 제가 뭐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했죠. 자, B 있죠? 오타가 있네. 채권행위 물권행위 옆에 합동행위 지우시고 준 물권행위 적어놓기. 무슨 행위요? 자, 매매는 채권법에 있어요? 물권법에 있어요? 채권법이 있죠? 그 매매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대표. 자, 물권행위는 뭘 생각하면 될까? 잔금 주고 등기서류 교부하는 것. 잔금과 뭐예요? 등기 교부 있죠? 그게 각자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잔금을 주면서 아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뭐하는구나 넘어오겠구나. 등기서류 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가겠구나.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바로 뭐다? 물권 행위. 됐습니까? 그래서 채권 행위와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있고 준 물권의 대표는 채권 양도야. 뭐다? 채권 양도.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갑이 퇴직을 해가지고요 에? 퇴직금이 있었는데 을이 돈을 빌려달래요. 무슨 대차 했어요? 금전 소비 대차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갖다가 이쪽에다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뭐가 있어? 채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달달이 뭐가 나와요? 이자 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한 석 달은 이자가 왔는데 에? 석 달은 뭐가 들어와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혹시 이렇게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뭐 만약에 투자를 하면 달달이 뭐야 얼마씩 뭐 한 500만 원씩 나온다 가정 할게요. 1억을 투자하면 얼마다? 네? 500씩 준다는 거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500 1억 주니까 500씩 딱딱 들어와. 3억 딱 들어오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게 또 뭡니까? 또 1억을 더 투자하면 얼마야 또? 천원이야. 그 사람 또 500씩 들어와 매달. 천씩 들어오네. 그죠? 나중에 무슨 생각 들어요? 다 몰빵해버린 거야. 6개월은 잘 들어왔어. 그 다음부터 뭐야? 소식이 없어. 도망갔겠지 뭐. 그럼 돈 이 사람 찰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못 사죠. 그럼 갑자기 갑이 화가 나 화가 안 나? 이 집도 이제 한국 사람이 갖는 유일한 병이 뭐죠? 한국 사람이 유일한 병이 합병이야. 그 열받는 거야 갑자기. 돈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얼마 열받아. 그러다 어느 날 뚜벅뚜벅 집을 돌아오는데 플랜카드에 딱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말 있어. 떼인 돈 에? 받아 줌.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야 어차피 내가 못 찾으니까 찾아가
가니까 병이 있어. 병이 있어. 에? 얼굴이 네모나게 생겼어, 이렇게. 에? 얼굴 뭐라고요? 네모나게 생겼어. 그래서 돈 좀 받아내라. 얼마?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 아니, 받아내는 건 좋은데, 갑자기 병이 가서 을한테 가서 돈 내놔라 하면 을이 반항하죠. 뭐라고? 네가 뭔데? 내가 네한테 돈 빌렸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병이 갑한테 이렇게 갑니다. 채권을 저한테 양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양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10억 채권을 병이 먹는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심을 위해서 추심을 위한 뭐다? 채권 양도라는 것이 있어. 뭐다? 그래서 이전에 이 신문 광고에 사과 쓰고 에? 저승사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 추심 전문 회사가 있어요. 무슨 회사요? 은행에서 빚을 독촉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채권을 팔어. 누구한테? 채권 추심 전문 회사한테. 그럼 만약에 10억짜리를 얼마에 사서? 싸게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주 업무가 뭐야? 전선 잡고서 채무자한테 계속 뭐하는 거야? 빚 독촉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독촉을 안 하는데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모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 어떡한다? 딱 붙어가지고 계속 뭐하는 거야? 빚 독촉을 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뭐한다? 전화하고 또 직장도 찾아가고 그래서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뭐야?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직장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하다가 빚독촉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받아내면 뭐야? 이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개인이 하는 거지. 에? 얼굴도 뭐 어떻게 생기고? 그러면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 받았죠? 그럼 병 근거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이제 누구 찾아가? 드디어 찾아냈어. 가서 그냥 얼굴 보는 자체가 뭐다? 돈을 줘야 될 것 같아? 안 줘야 될 것 같아? 그 느낌 들잖아. 그 병이 당신 뭔데 왔냐 했더만 병이 뭐라 그래요? 딱 돈 받아낼 권리가 있다. 추심한 이 사람도 법적으로 하는 거지. 가서 뭐예요? 얼굴 깍두기 생겼다고 해서 주먹 쓰는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서 뭐야? 채권 양도 받았으니까 빨리 내놔라. 뭐라고 하죠? 좋은 말 할 때. 에? 그러니까 우리 뭐야? 아, 지금 없다. 그래 그럼 며칠 더 기한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거라. 다음 관계가 또 뭐야? 돈을 안 갚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때려. 차에 태워가지고 저 뒷산에 가서 사바 한 자루 주고 뭐야? 구덩이 팔아 네가. 그것도 다시 해요. 다시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묻는다 얘기한다고. 떨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어떻게 뭐 한다? 얘가 안 갚으면요. 여기 또 혹시 여기 애플하는 혹시 누가 있으면 아버지나 또는 누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저기도 찾아가요. 가서 돈 빨리 모아라. 아들이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원래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게 할 수 없이 뭐가 되는 거야? 돈을 갚아. 이게 뭐를 위해서?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뭐 했다? 그러면 이 양도했다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갑은 이 양도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누구한테? 을한테 알려줘야 돼. 뭐 한다고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이거는 준물권 행위. 무슨 행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실을 알렸죠? 알린 걸 사실 통지라고 그래. 무슨 통지요? 이걸 이제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무슨 통지요? 그럼 관념 통지는 소속이 어디냐면 준 법률 행위고, 이 주물권 행위는 법률 행위다. 무슨 행위다? 그러니까 뭐야? 채권 양도는 뭐고? 양도 있잖아. 에? 준 물권 행위로서 뭐고? 법률 행위고, 그 사실을 을한테 통지했지. 이걸 뭐라 한다?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 누구한테? 을한테 알린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뭐다?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걸 뭐라 한다? 사실 통지, 관념 통지. 뭐다? 준 법률 행위라고 해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채권 양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채권 양도는 소속이 어디다? 준 물권 행위로서 뭐다? 법률 행위야. 그걸 알리는 거 있지. 통지하는 게 뭐다? 사실 통지 뭐다? 관념 통지는 뭐다? 준 법률 행위. 잊으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혹시. 그래서 떼인 돈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야. 그럼 플랜카드에다가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적어놓으면 일반인데 알아 몰라. 모르니까 솔직히 적어놓은 거야. 뭐한다? 떼인 돈 뭐한다? 받아들임. 또는 뭐예요? 채권 회수.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 구별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양자 구별의 2번 설명드린 거예요. 2번에 뭐 있어요? 채권 양도는 뭐고, 준 물권 행위로서 뭐고, 법률 행위이고,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뭐다? 관념 통지로서 뭐다? 준 법률 행위이다. 아, 거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떼인 돈 회수, 떼인 돈 뭐한다고요? 회수.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채권 양도는 나온 적이 있고요. 자, 1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다음 채권행위 있죠? 또 물권행위 있죠? 자, 채권행위 매매 있어 없어? 매매 있죠? 물권행위 맨 앞에 있는 게 뭐지? 그럼 물어볼게요. 처분권 없는 자 매매를 했어. 유효 무효? 응?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를 했어. 유효 무효? 유효 유효요.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그게 바로 처분권 없는 자가 뭐 하는 것? 매매하는 것은 유효해요. 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 채권 행위는 뭐 하나? 뉘 하나.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 행위. 아까 소유권 이전 행위 있었죠?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이런 거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 행위는 용서가 되지만 물권 행위나 주물권 행위는 용서가 안 될 것이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타인 권리 화살표 매매 화살표 유효해요. 그리고 569조 적어놓기. 몇 조요? 그럼 타인 권리 매매 유라고 됐으니까 타인 권리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한 거예요? 매매가 채권 행위한 것은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뭐 넘겨주는 거?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4, 5,
아니죠. 4가 아니고 5, 6, 7 왼쪽 묶으세요. 자, 5번 상대방 없는 나누기 진위 안에서 표시했습니다. 언제나 뭐하다? 왜 언제나 유효할까요? 상대방이 있어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표시된 대로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하다? 언제나 유효. 상대방 없는 나누기 제3자가 사경받겠습니다.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언제나 뭐하도 취소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네. 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다? 무효. 자, 무권대리는 뭐 기억나죠? 아니 최상철 333 표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행했어요. 질문할게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가 없다? 아니, 지금 갑이 있고 누가 있는데 우리 뭐였어요? 상대방 네? 없는 단독행위를 뭐예요? 뭐 없이 대리권 없이 따는 얘기야. 무슨 대리? 자, 본인 추인권 있죠 원래가. 예?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상대방이 없다고 되시는데 추인할 수 있냐고. 상대방 채권 있습니까? 왜요? 그래서 확정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권 대리했을 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 취인 여지가 있잖아. 그건 불확정 무효란 말이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뭐도 할 수 없고 취인도 할 수 없고 상대방 뭐도 할 수 없어. 최고 최린 거 없잖아. 그래서 언제나 뭐다?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야. 미우지 마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을 때 대리권 없어. 그럼 본인이 뭐 행사할 수가 없어. 왜? 없는 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야? 확정 무효로 봐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자, 몇 번? 5번, 6번, 7번 잘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가셔서 2페이지에 자, 법률행위 요건 나옵니까?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뭐고요?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 후 효력 요건 들어가서 효력이 없다가 뭐죠? 무효. 효력이 있다가 뭐죠? 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성립해야지 무효, 유효를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불성립에서는 유효, 무효 논의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다가 한번 써봐. 계약 법령 요건 위에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이 계약은 위에다가 성립 동그라미 뭐는 했다? 성립은 했다. 근데 밑에다가 무효야 무효. 성립은 했지만 뭐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는 적어도 뭐예요? 성립 후의 문제입니다. 불성립에서는 무효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에 법률적인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 할 수 있고요? 확정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요. 목적이 뭐 한다?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타당성을 가질 것. 자, 그러면 적법성에 들어가면 강행법규가 있지요. 강행법규를 역상학용해 보세요. 강행법규. 자, 그 다음에 밑에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묶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무슨 법규는 강행 법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규정하고?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을 색깔을 칠하시고요. 무슨 규정이요? 자, 그러면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뭐하고? 뭐하고? 적법성이라는 박스가 있고 뭐가 있어? 타당성 있죠? 넘지 마시고 요 밑에다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두 가지 써볼게요. 수수료 플러스 알파. 법정 수수료 받았는데 수수료 플러스 뭐가 된 경우? 알파. 자, 타당성에 103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자, 거기는 이제 103조를 역상학형 하세요. 몇 조? 그리고 그대로 내리세요. 내렸어요? 자, 여기는 도박빚. 무슨 빚이요? 자, 그러면 수수료 플러스 알파는, 자, 위에 어디 소속이죠? 응? 적법성 강행법규 들어가서 무슨 규정? 효력규정 관련된 무효. 알파 무효예요. 근데 도박빚은 무슨 성? 타당성 몇 조? 103조 관련된 무효. 이쪽도 뭐고요? 이쪽도 무효고 이쪽도 뭐예요? 무효야 무효. 그럼 차이가 뭐죠? 요건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요건 못 돌려받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다 이제 명의신탁을 적어놔요.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도 무효야. 근데 명의신탁은 어디 무효죠? 적법성 강행법규 효력규정 무효.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타당성 명의신탁과 연관되어 있는 거 이중매매. 무슨 매매요? 이중매매는 밑에다가 입만 쓰면 돼요. 적극 가담. 무슨 가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 적법성 강행법규 효력규정 무효 두 가지. 뭐하고 뭐? 수수료 플러스 알파. 넘어져 명의신탁. 그럼 이것들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뭐하고 뭐?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경우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책자 한번 가볼까요? 24페이지에 24페이지에 거기 적법성과 무슨 성? 타당성 있죠? 그 강행법규 안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효력규정. 자, 강행법규 효력규정 있죠? 효력규정만 박스 하세요. 효력규정. 자, 밑에는 무슨 성 있어요? 타당성 있죠?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 그 판례 두 가지 있었죠? 적법성에다가 두 가지 적으시면 돼요. 뭐하고 뭐? 수수료 플러스 알파 하고 명의신탁. 효력 규정 왼쪽에다 적으세요. 같은 선 맞춰서. 수수료 플러스 뭐다? 알파는 효력 규정 무효. 또, 그 밑에다가 무슨 신탁? 명의신탁 적으시고 역시 마찬가지 뭐다? 무효입니다. 효력규정 무효 두 가지 예를 들었고요. 자, 타당성 있죠? 네? 비의 이중매매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다 도박빚 밑에다가 이중매매. 이중매매 왼쪽 라인에다가 뭐예요? 도박빚하고 뭐다? 이중매매. 가로 열고 뭐죠? 그건 적극 가담.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바로 뭐다?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가지고 논다. 무슨 급이에요? 자, 28페이지 가보세요. 28페이지 가시면 741조가 있고요. 몇 조가 있어요? 그래서 741조 왼쪽에다가는 불법 X 화살표 741조야. 불법 동그라미 화살표 746조야. 불법이 아닐 때는 몇 조 가고? 741조 가서 부당 이득 반환 받으면 되고요. 불법일 때는 몇 조 적여? 746조. 그러면 적법성 무효, 효력 규정 무효는 몇 조? 741조의 문제로 들어가고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746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의 제목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하고 뭐를 좀 구별하세요? 적법성 강행법규의 효력규정 무효하고 103조 무효 있죠? 이제 판례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구별한 조문은 몇 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가지고 따진다. 그럼 기준 간단하네. 103, 104조이면 뭐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103, 104조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다. 자, 3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9페이지에 가로 3번에 효과가 있어요. 108조 효과입니다. 기억 무효. 당사끼는 언제나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을 별표하시면 되겠네. 통정회피시 108조는 무슨 급여?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불법이다 아니냐는 몇 조 기준? 103조 104조일 때 불법 원인급여가 되고 103, 104조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그럼 거기 있는 건 108조 무효이지 몇 조 무효가 아니다. 103조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아니다 기준은 몇 조? 103, 104조. 103, 104조가 아니면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